자, 책 보시죠. 책의 513쪽입니다. 513쪽. 제7절. 건축협정. 네모 1번.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 그 아래 있는 소유자 등, 표시요.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 표시요. 전원의 합의로, 그러니까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 표시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선 극구요. 이 경우 둘 이상 토지를 소유자가 1인, 표시요. 1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로 하는 건축협정, 표시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 끝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동그라미 2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구역. 3번 끝에 존치지역, 표시요. 존치지역. 4번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표시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아무튼 뭐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빼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동그라미 2, 3, 4 묶어서요. 그니까 정비 쓰시고요. 정비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뭐, 신도시는 뭐고요? 특별건축구역이 신도시였고 나머지도 정비, 여기도 정비하는 거죠. 만약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신도시를 만들 곳입니다. 이 주변을 싹 사들여서 930만 제곱미터를 다 사들여서 싹 철거하고 새로 하나 올리는데 그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 과수원에 있는 그러니까 땅주인 두세 명이 도장 찍은 것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신도시가 아니라 정비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정비하는 곳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아무 데나 가서 아까 보셨던, 뭐, 요거 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봤어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정비구역 등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모 2번, X하고요. 그러니까 네모 3번. 보면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 표시요. 건축협정서 작성해서 국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 표시요. 인가권자의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주체줄에 인가권자, 뭐 화살표 뽑아서 시, 군, 구 쓰시고요. 시장구청장입니다. 저 위에 하나 설명을 안 했네요. 저 위에 네모 1번, 그러니까 네모 1번 넷째 줄 1인인 경우에도 협정 정할 수 있다가 있었죠. 네모 1번 1인요. 출판요. 여기가 네 개 갖고 있습니다. 네 개 갖고 있는데, 보시자고요. 이건 사람이고, 땅 번호가, 11, 12, 13, 14라고 치죠. 여기 1, 2, 3, 4가 있습니다. 3번 땅 가치가 높을까요? 13번 땅 가치가 높을까요? 훨씬 더 크게 짓잖아요. 훨씬 더 크게 지으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약속을 따라야 되죠. 약속을 따라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약속 따르면 되죠. 분양임대 수입이 두 곱백인데. 훨씬 더 나은 거죠. 나올 수 있습니다. 땅주인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주 땅을 일절로 해서 가치를 높이는 거 다 할 수 있죠. 혼자 협정 체결할 수 있다고요. 혼자 고두리가 있잖아요. 혼자 고두리 치는 게 뭐가 있고요. 선생 김봉두 옛날 그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차승원 씨가 나오던 영화였는데 뭐 서울에서 봉투 받아 먹다가 이제 뭐예요. 뭐요. 가운데 어딘가로 이제 시골로 쫓겨갔죠. 밤이 심심하니까 뭐 하고요.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고두리 친다고요. 혼자 협정 체결할 수 있다고요. 혼자 협정에서 땅 같이 비싸게 해서 지금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로 봐준다는 거지. 11번 땅 11번 건축물 따로 있다고요. 이거 따로 팔아먹고 12번 땅 12번 건축물 따로 팔아먹고 가치를 키워서 따로 팔아먹을 수 있죠. 네모 3번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그 네모 5번 건축협정의 폐지. 보면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는 표시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작공 신고한 경우에는 작공 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 표시요. 20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 표시요.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어진 혜택은 다 받아먹고 석 달 만에 우리 돌리니까 협정 없앤다. 이렇게 지어야 될 것을 협정 체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석 달 만에 없애서 나 땅 장사한다 그런 건 안 되죠. 몇 년을 쓰라고요. 20년은 써야 목적한 대로 이 동네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거겠죠. 다음 쪽에 네모 6번 협정에 따른 특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통합 표시요. 통합. 보면 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서는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시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박스에 1번
대제조경 2번 대조와 도로 관계 3번 지하층 4번 건폐율 쓰시고요. 건표시요. 건폐율 표시 5번 부설 주차장 6번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4번 건폐율 썼고요. 그것보다 용적률 X 쓰시고요.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선 한 장 넘어가시면 517쪽이요. 한 장 넘어서 제8절 네모 1번 결합건축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 표시요. 통합적용 아니요. 건축물을 건축 괄에 있는 결합건축 표시요. 결합건축 할 수 있다. 용적률 통합적용은 뭐고요? 결합건축이라는 게 따로 있고 다시 한 장 앞으로 와서요. 515쪽에서는 515쪽 네모 6번 동그라미 2번 박스에서는 건폐율은 통합 적용되지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여기 땅들이 각 다 1000제곱미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0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건폐율 50% 그러니까 1000이면 500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4000이면 그러니까 2000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200%라고 치죠. 그러니까 200%면 그러니까 1000이면 그러니까 2000이고 그 다음에 4000이면 그러니까 8000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4명이 계약을 맺는 거라고요. 협정을 정하는 거죠. 4명을 협정하는데 요건 통합 적용이 되지만 요건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안 된다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죠. 57점입니다. 보시죠. 네 명이 집을 건물을 짓습니다. 네 개의 땅이 있고요. 네 개의 땅에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각 땅마다 500. 아 지금 이제 원래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건폐율이 40% 좀 완화 적용이 빠져 있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어요. 순서는 뭐, 그니까, 뭐 두세 번을 봐야 알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고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건폐율 40인데, 여러 가지 완화해줘서 지금 50%, 20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500으로, 500, 500, 500, 500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2000을 지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2000을 지어서, 그러니까 해도, 2000을 지어서 해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서로 계약에 맺어서 하는 거고, 2000을 짓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이제 자리가 좁고 여기는 자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을 짓고 특히 이제 주차 이쪽 동네 전체가 이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 건물의 분양 임대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주차만 갖고도 그러니까 뭐 그 비슷한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게 되면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요. 여기도 원래 건 찾아는 먹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요. 8천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는 1000. 그러니까 여기다는 3000. 그다음에 여기다는 5000. 그러니까 여기다는 2000. 뭐 얼마가 돼요? 8천이면 그러니까 3000, 4000.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 뭐 똑같이 하죠. 3000, 1000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은 이 건물로 끝난 거잖아요. 이 땅은 이 땅이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 건물인 겁니다. 그러면 원래 것도 못 찾아먹는 거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할 리가 없죠.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적용 완화 표시요. 적용 완화. 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완화 표시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일정한 규정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박스에. 박스에 1번. 박스에 2번. 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고 3번. 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완화받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뭐 더 크게 짓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할 리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됐고요. 그다음에 뭐 집중구역 생략합니다. 다음 쪽에 517쪽에 결합건축이었는데 먼저 강의 노트 보시죠.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에 50쪽이요. 50쪽에 4-16 있습니다. 두 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이 결합건축이고 그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그 모든 걸 다 써놓을 수는 없고요. 강의 노트니까. 국토부에 이 제도를 만든 이유 자체가 건설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있습니다. 건축 투자 시장의 활성화, 건설회사의 수익성 제고. 법의 목적에 써져 있어요. 저 보시자고요. 어느 곳에 1000짜리 땅이 있고 200%가 허용된다고 치죠. 그럼 각각마다 여기도 2000, 여기도 2000, 여기도 2000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허가받고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20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1500 지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귀찮다고요. 아니 돈 없다고요. 은행비 빌리는 건 싫고요. 나는 1000만 지으란다. 이 사람은 돈은 많아요. 건물을 한정없이 5000까지도 짓고 싶어요. 근데 법에 의해서 지금 얼마만 짓게 되어 있어요? 2000만 짓게 되어 있죠. 건설회사 이 사람이 2000을 지으면 요만큼 공사비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따먹잖아요. 이 사람이 더 지으면 그만큼 공사비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공사비를 못 따먹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 수익성이 좀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수익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여기다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지을 것에 500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 연면적을 또 아니면 용적률을 이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개론에 나오는 TDR하고는 좀 달라요. TDR은 이 지역, 저 지역의 문제라면 개발권 양도제예요. 이거 그냥 둘 간에 거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와다는 1500만 짓고 이 사람이 2000에다가 그 500을 더 얹어서 2500을 짓게 하는 거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용적률 200%. 1000에 2000을 짓는 거죠. 2000이면 얼마를 짓는 거고요? 4000을 짓는 거고요. 4000으로 통합해서 4000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팔아먹는 게 결합건축입니다. 이것은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저런 요건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 이내여야 되고 같은 블럭에 있어야 되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서로 만나면 계산이 복잡해요. 세 개는 안 돼요. 산수가 약해서 두 개만요. 자, 여기까지고 책 보시죠. 책 보시면 517쪽 제8절 네모 1번 양보 1번 다음 표시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표시요.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 표시요. 두 개의 대지 모두가 아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너비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 구역 안에 있는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사선 그 구역.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것을 결합건축이라고 하고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 조례를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 표시요. 1인인 경우에도 결합건축 표시요. 결합건축 할 수 있다. 역시 보자고요. 여기 개똥이가 땅 갖고 있습니다. 개똥이가 땅 갖고 있는데 여기다 2000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쪽에 500을 이쪽에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11번 땅, 12번 땅, 13번 땅이면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닌다고요? 11번이요? 13번이요? 13번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땅값과 건물 임대료도 훨씬 더 비싼 거죠. 똑같이 2000 지어서 저기다 얼마 못 받고 있느니 그걸 이쪽으로 넘겨서 지으면 훨씬 더 떼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1인이 체결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끝에 상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 동그라미 2번 끝에 역세권 개발구역 표시요. 역세권 개발구역.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중 주관경 개선사업 표시요. 주관경 개선사업. 동그라미 4, 5, 6 묶으시고 기타 쓰시고요. 이건 시행령에 있는 기타 사항이고 당연히 이런 수요가 있는 곳이 동그라미 1번 상업지역, 2번 역세권 개발구역 똑같이 상업지역인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무튼 뭐 3번은 이제 정비사업, 주관경 개선사업, 보시죠. 여기도 만약에 싹 철거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요? 이런 의미가 필요 없죠.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싹 철거할 것 같으면 대상이 아니고, 뭐 동그라미 4번에 협정구역은 싹 철거하고 신도시를 짓는 곳이지만, 아무튼 협정구역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얹어서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양괄 2번, 건축, 결합건축의 절차. 동그라미 1번, 결합건축 아우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 그렇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 그렇죠.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허가 때, 이건 지금 큰 게 아니죠. 여기는 뭐 그림만 해도 4개지만, 이거는 둘의 문제입니다. 이쪽에 건축, 이쪽에 건축. 또 이쪽을 팔아먹는 거니까 이쪽 건축허가 신청 때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건축허가 신청 때 같이 이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양괄 3번,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결합건축 허용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국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한은 최소 30년, 그렇죠? 최소 30년으로 한다. 아까 이쪽은 20년 지나야 폐지인가 신청, 여기는 30년. 그러니까 4번,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그렇죠?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 그렇죠?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 그렇죠? 신고하고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 그렇죠? 멸실된 것을 확인하고 폐지를 수리, 그렇죠? 폐지를 수리한다. 첫째 줄, 계약이니까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원 동의. 전원 동의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두 명 동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말은 복잡한데, 아무튼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두 번째고, 용적률 팔아먹는 것, 결합 건축.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한 덩어리로 봐주라, 건축 협정 등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빈집 정리는 시골의 빈집에 대한 얘기고, 우리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다음 장 넘어와서, 520쪽에 5장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 쓰시고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심의한다는 거죠. 나머지 다 관계없고요. 네모 1번 X. 다음 쪽에 네모 2번 X. 다음 쪽에 523쪽에 네모 3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연노트 보시죠. 강연노트에 앞으로 가세요. 여기 뒤에 있나요? 그러니까 47쪽이요. 강연노트 47쪽, 4-9,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 같은, 건축과 관련해서 A,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10집, 잘 살고 있다고요. 이쪽 B 건설에서 와서 그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 쩍쩍 금가고 바닥 쩍쩍 갈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고요. 당연히 누구 때문이라고 봐요? B 건설에서 때문이라고 보죠. 터파기, 터막기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빨리 와서 고치고 배상해라. 손해배상해라. B 오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건설회사 있어요? 현장 소장 당장 잘리죠. 현장 소장 뭐라고 할 거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어쩐데요. 큰일 났네요. 아 근데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 가서 물어보실래요?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어떻게 하고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소송 가는 순간 뭐 시간도 돈도 엄청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소송이요.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억울한 사람이 이겨요? 옳은 사람이 이겨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료 많이 낸 사람이 이기는 거죠. 판사는 절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 놓고 법조문에 맞는 자료가 많이 있는 쪽을 손을 들어주는 게 판사예요. 그게 판결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아주 억울하고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내가 법을 어겼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 되니까
한 뭐 7년 걸려서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100% 누가 이겨요? 대기업이 다 이기는 거죠. 7년 동안 소송 비용을 어떻게 돼요? 그 자료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 거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건축법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와줄 테니까 소송으로 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훨씬 더 센 거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한 명이 상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들 잘 살고 있는데 저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저 난리를 피는 바람에 집이 다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처음에 건설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아르헨티나 얘기만 하고 있네.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돼요. 전문가들이 상담해 줬습니다. 아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네요. B한테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상담 신청했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뭐 타로 카드 쳤다고요. 신세, 그니까, 음력 쓸 때, 그니까, 뭐, 할머니 앞에 앉아서 이름 쓰고, 날짜 쓰고, 그니까, 점 쳤다고요. B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근데 나온 결론에 대해서, A, B, 그니까, A 잘못, A 건물이 너무 낡아 있었고, 등등. A 잘못 60, 그니까, B 잘못 뭐, 30. 뭐 B가 만약에 그 정도는 나도 받아들이지. 그 정도는 나도 받아들이지. 그니까, B도 거기에 사인을 하면, B가 사인했으니까, A와 B 사이에 뭐가 되는 거고요. 합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A, B. 우리들이 맨날 싸워봤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 따를 태어? 따르자. 맡길 태어? 맡기자. 맡기자고 했습니다. 맡기자고 했고, 그쪽에서 결론 냈어요. 그러면 사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따를 태어? 따르자. 맡길 태어? 맡기자. 해서 저쪽에서 결론을 냈다고요. 사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AB에 뭐가 되는 거고요?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 둘, 셋, 넷, 넷보다 훨씬 더 센 게 뭐라고요? 소송이라고요. 이 중에 소송으로만 가면 이건 싹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송이 가장 센 겁니다. 상담 신청을 뭐 말로만요. 뭐라고 하는 거고요?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 조정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따를 태어, 따르자, 결제, 재판, 재결, 재정. 아무튼 그 제자가 있어요. 재정 신청 넣어서 재정이 떨어지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가 뭐 단어가 조정과 재정 단어만 그러니까 단어는 소리 나와야 되죠. 뭐 내용들은 흐름들은 한번 들으시면 다 아시게 될 거고 조정도 있고 재정도 있다. 낼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낼 게 없다고요. 낼 게 없으니까 날짜예요. 60일, 15일, 그러니까 120일, 60일입니다. 제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523쪽 네모 3번 양괄호 1번 방괄호 1번 건축과 관련된 다음에 각각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표시요.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표시요. 국토부에 분쟁전문위원회 괄호 있는 분쟁위원회 표시요. 분쟁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죠. 벽이 갈라졌다고요. 그 벽이 갈라진 게 원래 지은 집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집에서 수리해서 문제인지 아니, 막, 그니까, 뭐, 아르헨티나 지진은 또 어느 정도 어느 문제인지가 아니죠. 이러저러한 문제가 다 합쳐질 거잖아요. 원래 지금, 그니까, 애당초 지은 집의 잘못 정도. 그 다음에, 그니까, 수리한 것.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지진이 영향 미친 것. 그 다음에, 그니까, 경주 지진이 영향 미친 것. 이 아파트 회사가 텁하기 제대로 못한 것. 등등등. 각각 몇 퍼센트의, 그니까, 책임 비율이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둔다. 라고 하는 거죠. 박스에 기억한 건축 관계자, 표시요.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표시요. 인근 주민. 마지막 번, 관계 전문 기술자, 표시요. 전문 기술자. 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압니다. 그 옆에다 메모하시고요. 그러니까 관계자, 그러니까 주민, 그러니까 기술자.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리고 그 셋 사이의 분쟁. 에 대해서 조정, 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괄호 2번 구성, 뭐 동그라미 1번, 뭐 관계 없게, 뭐가 방괄호 2번 구성 X요. 아무 관계 없고요. 뭐 누가 위원 들어가는 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방괄호 3번 위원회 낼 거 없다 보니까 별것도 내는 거고요. 아무튼 그 기출 지문이라고 하지만 다섯 개 중에서 중요한 건 세 개, 쓸데없는 거 두 개. 아무튼 기출 지문 나왔다고 다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구성을 해야죠. 중요한 걸로만 다섯 개 구성을 하면
다들 맞춰라. 평균 90점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건 문제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도 들어온 겁니다. 아, 3명인지 5명인지 그거하고 공인중개사 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야, 방과로 3번, 동그라미 1번. 조정은 3명, 몇이요? 3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 몇이요? 5명.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방과로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과 불륜된 분쟁의 조정재정을 시사하는 자는 위원회에 조정 등의 시정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이때 조정신청, 몇이요?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 몇이요? 1명 이상이라고, 재정신청, 몇이요?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몇이요? 합의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분쟁위원은 조정신청 받으면 60일 이내, 몇이요? 60일 이내, 재정신청 받으면 120일 이내, 몇이요? 120일 이내, 절차를 마쳐야 된다. 방괄 5번, 동그라미 2번, 조정의 효력, 7번이요? 뭐 없어요. 조정 안 냈다고요? 60일 안에 냈다고요? 그러니까 15일 안에 대답하고 양쪽 다 사인하면 양쪽의 합의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조정의 유력. 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작성하면 지시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표시요, 15일 이내 수락 여부, 표시요,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리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이 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재정의 효력. 재판요 120일 안에 재정 나왔죠. 그러니까 60일만 지나면 자동방으로 합의로가 된다. 그런데 이 넷보다도 더 센 게 뭐라고요? 소송이죠.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동그라미 2번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 정보인 당사에게 송달, 표시요,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에 기로진 선 사선 거고요. 7번요.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재정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처리되면 사선 거고요. 당사자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X, 4번 X. 동그라미 5번 A, B 싹 붙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요? 아니죠. A, B 지네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 그죠? 당사자가 부담한다. 뭐 이미 싸움 붙었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될 리가 없다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고, 그죠? 부담 비율을 정한다.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 4번 X 하시고 나온 적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와서요. 528쪽에 6장 보칙이 있습니다. 보칙인데 위반 건축물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데 또 끊어져 있으니까 먼저 옆쪽부터 보고 오시죠. 529쪽에요. 529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기존 건축물, 표시요.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뭐 관련 문장이 없어서 여기다 쓰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기존 건축물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저번 지난 주말 지나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학원 오실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어요. 어저께 비 좀 왔잖아요. 우리 건물 떠내려갔을까 안 떠내려갔을까, 학원 건물 남아있을까, 사물에다가 깜바 누룽지 넣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왔는데, 아이고 저 앞에 그러니까 건물을 만나기 100m 전 우리 건물이 살아남아있네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아무튼 그러셨죠. 우리 건물 지난 금요일에도 있었고 지난 월요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고, 기존 건축물 그런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0.1%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네모 2번 기존 건축물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법하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 따라서 불법 상태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법령 등에 어긋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없이 어긋나 있는 거죠. 어디요? 대청호 주변에 빠가사리 매운탕이요. 북한 등한 주변에 그러니까 뭐 우럭 매운탕이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 가까이에 있는 뭐 무슨 뭐가 묵밥집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다고요. 처음에 아무 지장 없었다고요. 근데 객관적 사정이 바뀌었어요. 가장 쉬운 예로,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용적률 숫자가 줄어들었다고요. 용도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 없죠. 근데 현대 규정에 어긋나 맞지는 않는 거죠. 이 사람 아무 잘못 없다고요. 그런 것들이 기존 건축물.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지만 양과로 1번 529쪽 네모 2번 양과로 1번이죠. 첫째 줄 관청은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 어찌고 왜 위반함으로써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표시형,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표시형, 명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고요. 이에 따라 관청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 표시형, 시가로 보상한다. 박스의 기억반, 지방건축인의 시민과 도로 등 공공시설, 표시형, 공공시설 설치의 장애, 표시형,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지금은 어권자가 건축인의 시민을 거쳐 붕괴 또는 도괴, 표시형, 붕괴 또는 도괴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붕괴 무너져 내리고요, 도괴 무너져서 옆으로 넘어가고요, 쓰러지고요, 다중에 위해 위험과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6번 군사 작전 구역 아니면 건축물로 국가 안보상, 그렇죠?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건물은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뭐 양과리 2번은 나온 적 없고, 양과리 2번 X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 앞쪽에 528쪽 네모 1번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위반 건축물이요. 양과로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끝에 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표시하시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허그자는 대지건축물이 위법다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표시요, 위반되면, 위반되면 사승거고요. 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표시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승거고요.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인상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표시요, 공사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승거고요.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그렇죠?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위에 따라 허가 승인을 취소하려면, 그렇죠? 취소하려면 청문, 그렇죠?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위반 적발 시점도 천차만별이니까 위반 상태에 따라 적발 시점과 위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건축허가 취소해야 된다는 건 따로 있죠.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해야 된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양과리 2번 허가자는 유기장에 따라 허가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표시형, 영업이나 급박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표시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허가는 다른 관청에게 저 위반 건축물에다가는 아예 허가 내주지 마세요, 요청할 수 있다고요. 양과 3번 X 뭐 표지는 지금은 없어졌고요. 다음 쪽에 529쪽에 네모 3번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57쪽이요. 강의노트의 57쪽 보겠습니다. 57쪽에 4-30 뭐 이건 이제 강의노트에 몇 번 써져 있는 게 한 4, 5번밖에 안 되는 거고요. 공법 전체에 뭐 이거는 한 30번 넘게 나올 거예요. 30번 넘게 나오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했으면 그러니까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벌로만 끝날 수, 뭐 신호 위반, 교통 신호 위반, 그러니까 범칙금 때리면 되죠.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공법 위반, 무너져서 그러니까 아니면 땅 흘러내려서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라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요. 뭐 무슨 명령을 때릴 수가 있죠.
뭐 조치 명령, 개선 명령, 이행 명령, 지정 명령, 운상회복 명령 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야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사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기는 이제 건축법, 세법 같으면 돈 내라, 안 내고 있으면 납부 명령, 안 내면 징수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 철거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공무원이 대신 철거한다, 대집행 간다고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대신 할 수 있는 건 대집행, 공무원이 대신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행위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 천의 귀신이요? 돈이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 때리면 이행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법을 잘 지켰으면 다행이고, 근데 법을 위반했으면 지금이라도 이행해서 법에 맞는 상태로 돌려놓으면 다행이고, 안 오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요. 공무원이 대신 만들어내든 그 사람이 하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쪽 두 가지 규정이죠. 그 다음 쪽이요. 강의노트 58쪽 4-31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뭐 첫째 줄 위반수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그러니까 둘째 줄 중요한 네 가지 위반형 허가위반, 신고위반, 강의노트 58쪽이요. 그러니까 허가위반, 신고위반, 건폐율위반, 용적률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 50%까지를, 그 다음에 기타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 10%까지를 세 번째간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 아래 줄여 명령목적 상습위반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죠. 그래서 이거는 1.5배까지 위금액의 반을 더 얹고, 그러니까 축사 등을 지으면서 위반하기도 했다고요. 뭐 돼지 키우면서 위반한 거는 조금 봐주자는 거죠. 5분의 1을 깎아준다고요. 5분의 1을 깎아준다. 원래 금액의 0.8배 이하에서 때린다. 그 아래요. 사람 사는 찍음한 건 봐주자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금액의 0.5배까지만, 그것도 총 5회까지만 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뭐 대집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지만 이행강제금은 그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농지법에만 있습니다. 자, 이상 있고 이상 내용을 책으로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의 529쪽이요. 529쪽에 네모 3번 이행강제금 양괄 1번 X 다음 쪽 하세요. 양괄호 2번 방괄 1번 원칙 허구자는 위반 표시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요.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표시요.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사선거구요.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표시요. 않으면 사선거구요.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둘째 줄 않으면 아니한, 셋째 줄 않으면, 그러니까 중원부원이죠. 중원부원입니다. 워낙 위반건축물 많다고요. 그래서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고도 않으면 이행강제금 때린다.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네 가지 위반,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 표시요. 허가 받지 않고 신고 표시요.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의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표시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표시요.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근데 지금 셋째 줄에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50이니까 지금 거기에 작은 1번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인데 점점점 40 쓰시고요. 40%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의 40%라고요. 그러니까 위 금액의 100분의 80. 아이고 참 표현이 그런데요. 셋째 줄에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100분의 50이라고요. 100분의 50 이하에서 때리는데 그 100분의 50에 대해서 1번은 그 야, 이놈의 동그라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00분의 50에 대해서 얼마까지 때린다고요? 100분의 80까지를 때린다고요. 100분의 50에 대해서 100분의 80을 때리니까 100 없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요?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40%가 된다고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숫자는 빼죠. 동그라미 3번 2번요. 기타 보세요. 기타 유방군 주문에 대해서는 땡땡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당군 주문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보세요.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방거로 2번. 아니, 나머지는 그냥 지금 표시, 그러니까 아까 강의노트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그거 말고는 더 표시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31쪽 방거로 3번. 뭐 깎아준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몇이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몇이요? 주거용 건축물과 어찌고 저찌고 중 주거용 건축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뭐 방거로 4번 X 하시고 다음 쪽 와세요. 뭐 방거로 양과로 3번 부과 방법. 양과로 1번, 양과로 2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532쪽이요. 양과로 1, 양과로 3번에 반과로 1, 반과로 2 묶으시고 개인에게 부담되는 처분은 항상 종이딱지 두 번이죠. 문서 2회 쓰시고요. 문서 2회 부담되는 처분은 종이딱지 두 번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경고장 날라오고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그렇죠? 부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 그렇죠? 문서로 개고하고 방과를 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렇죠?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간 수납기간 이재기 방법 이재기관을 명시한 문서 그렇죠? 문서로 한다. 방과로 3번, 혹은 나는 최초 시행 명령, 있었다는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표시요.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표시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표시요. 반복해서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사선 그구요. 다음에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표시요.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면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않는 그렇죠?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방과로 4번 부과 중지 그러니까 시정명을 받은 자가 시정명을 이행 그렇죠?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 그렇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 그렇죠? 징수한다. 질문 보시죠.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요. 이행했습니다. 법인만 상태로 갔죠. 이제 새로 더 때릴 거 있어요? 더 때릴 거 없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때린 건 받아낸다. 때린 건 받아내죠. 방과로분 뭐 강제징수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533쪽에 양과로 4번 X 뭐 그 특례까지 갈 일 없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가 다 됐습니다. 뭐 다음 쪽 네모 4번, 네모 5번, 네모 6번 내용 없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건축법 꼬박 8시간은 걸리는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몇 번만 좀 더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다 토막토막이고 숫자들이니까 뭐 숫자는 틀린 적 없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을 보도록 하시죠. 뭐 지금 찔끔 하느니 다음 주에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